지금부터 제20회 이천시 이통장단연합회 한마음대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김경희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일중 도의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종성 대한노인회 시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무 이천소방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배 이천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원동엽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명 부발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화용 신든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국 마장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춘섭 설성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택 율면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재영 경기도 원해 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산림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장 장원업 대서 1위 2장 박혜철님,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새로운 2000 함께 표창장 호범면 유산 1리 박영호님, 귀하께서는 이통장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6월 4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대독. 표창장 장원업 강성준님, 귀하께서는 장원업 날의 일이 이장으로서 마을 대서사뿐 아니라 남다른 애양심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단합과 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이 동장님들께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시며 소통, 존중, 배려, 나눔으로 지역사랑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윤혁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통장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엄청 더운데 그래도 지상개발에서 이 우산을 지원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응달이 생겨서 이 행사가 상당히 길은데도 우리 이통장님들 한 번도 안 옮기고 그대로 자리를 유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20회 이통장 연합회 한마음 대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날은 덥지만은 그 모처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즐겁고 아주 신나게 이렇게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동네 대통령이십니다. 아, 저와 이천시에 사는 시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를 동네에 잘 전달하고 또 동네가 발전하도록 하는데 시장과 이 통장님들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는 우리 그 13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아, 일하는 내용이 일선의 리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이 통장님들께서 그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믿고 전 열심히 이천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렇게 모이셨는데 여러분들 진짜 아까 우리 그 최윤영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화합하고 이런 단결된 이런 오늘을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의미 있는 날 이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시 427개 이장님 그리고 통장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예, 약간 덥긴 하지만 아마 올해만큼 이렇게 청명하고 깨끗한 날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 안보적으로 요새 오물풍선이 대한민국 각지를 날아다니고 예, 우리 또 민생이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이런 무거움이 우리 일상에 우리 민생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 예,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는 우리 이천시 20번째 맞이하는 이 통장 여러분님 여러분들의 이런 화합의 축제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맑은 대기처럼 우리 청명한 하늘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일소하고 이제는 새로운 좋은 시대를 열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화합의 장을 가지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먼저 배려하고 우리 서로가 멀어진 이런 간극을 메우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지난 4.10 총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저를 이천시에서 처음으로 3선 국회의원을 뽑아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뜻 제가 잘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또 구호가 아닌 결과로 여러분들께 꼭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뜻 잘 받들겠습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 이 통장님들이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이십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어쩌면은 우리 이천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어른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모시고 바로 우리 이천시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살기 좋고 보다 하나 되고 보다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1회 국회 시작한 지 이제 오늘로서 이제 일주일 가까이 6일째 됩니다. 바로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바로 이천시의 묵은과제 확실히 해결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천시가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멋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껏 신나는 시간 가지십시오. 최윤혁 회장님을 비롯한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노력해주신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수상을 하신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신나는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물러나면서 여러분들께 큰 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공감 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하식 의장입니다. 먼저 제20회 이천시 이통장단 연합회 한마음 대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축제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족구, 배구, 제기차기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서로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표창을 받은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작은 보답이며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천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기자랑을 통해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더 가까워지는 시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축제를 준비하신 최윤혁 협의회장과 임원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시 의회는 어제부터 제244회 정례회의의 회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의원들이 와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함께 못했다는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시 의회는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이 통장님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며 더 나은 이천시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오늘 축제가 더욱 빛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제20회 이천시 이통장단 연합회 한마음 대축제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 일동은 제반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선수대표 김기환, 김영숙,